반갑습니다, 여러분. 서스ENG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동의는 유튜브를 우연찮게 보다가 농접이라는 그거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해보니 수천 개의 영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 영상을 보다가 제작이 잘 된 영상도 있고 잘 못된 영상이 있는데 조금 부족한 게 몇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설명이라든지 파이프 재질이라든지 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접을 한 25년 했는데 제가 하면서 갖고 있는 테크닉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자 리처 재질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요령 이걸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첫 시간은 알루미늄 파이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루미늄 파이프 용접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루미늄 파이프가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알루미늄 파이프는 종류가 한 몇 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A5083 이라는 재질이 있습니다. 이 알루미늄 재질 중에서도 조금 상당히 좀 다루기가 힘든 재질입니다. 자, 알루미늄 용접은 TIG 용접의 제일 마지막이라 볼 수 있죠. 제일 끝이라 볼 수 있죠. 그만큼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우리가 보통 DC로 해갖고 용접을 하는데 이거는 AC로 하는 용접입니다. 자, DC 같은 경우는 직선으로 이렇게 쫙 전류가 이렇게 갑니다. 근데 AC는 업다운 이런 식으로 전류가 갑니다. 그래서 용접하는 방식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른 점이 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첫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자,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알루미늄을 치부하고 용접하기 위해서 자, 필요한 치공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쓰면 안 되는 것과 알루미늄에 적합한 치공구들이 나눠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쓰면 안 되는 거. 자, 보이시죠? 3M 연마석. 그 다음에 3M 카팅석. 이 두 개는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연마석을 이게 알루미늄에 되면 미세한 돌가루나 칩이 이렇게 박입니다. 열이 가면 알루미늄은 무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 가루가 박일 수가 있으니까 쓰면 안 됩니다. 카팅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뭘 써야 되냐? 자, 여기 있습니다. 비철용 톱날입니다. 톱날. 자, 우리가 일반 쓰는 4인치 그라인더에 딱 맞게 되어 있죠. 자, 이거를 카팅부터 개선을 치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노타리바도 결이 이렇게 촘촘하게 난 거, 부드러운 거 써야 됩니다. 결이 큰 거는 쓰면 이 파이프가 이렇게 매끈하게 안 됩니다. 잘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톱날이나 노타리바를 쓰는 또 그라인더가 또 따로 있습니다. 자, 이 그라인더는 4인치인데 자, 뒤에 보시면 속도 조절할 수 있는 이 표시가 있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있습니다. 자, 개선을 칠 때는 자, 3에서 4 사이로 놓고 개선을 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카팅할 때는 5에서 6 사이로 놓고 파이프 카팅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베이비는 용도가 뭐냐? 베이비는 이 알루미늄 피막이 되어 있습니다. 피막을 안쪽에 피막도 제거하는 데 쓰이고 바깥쪽도 피막을 제거하는 데 쓰입니다. 또 개선 부위를 다듬을 때 사용합니다. 자, 알루미늄의 카팅부터 개선까지 이 두 가지만 쓰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연마석이나 카팅석이나
이거를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파이프를 예, 커팅과 개선이 다 됐을 때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필요한 거. 자, 이 파이프가 장갑이라고 가장을 해야 됩니다. 가장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걸 치부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세척 작업이 있습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게 세척이 안 되면 알루미늄 용접 자체도 안 되고, RT 찍었을 때 리페어 날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보루입니다. 보루. 보루. 보루는 이런 흰색으로 된 거. 이 검은색은 때가 닦이는 표시가 잘 안 나겠죠. 자, 흰색 면으로 제가 세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세척하는데 또 필요한 또 그게 있습니다. 아세톤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아세톤. 자, 제가 시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루에 아세톤을 흠껏 이렇게 좀 양을 좀 많이 부어줍니다. 자, 이라고. 이게 장갑이라고 가정을 하십시오. 치부하기 전에. 자, 먼저 닦아 부위는 개선 부위. 개선 부위를 이렇게 쫙 닦아줍니다. 자, 돌려갖고 닦아줍니다. 바로 반짝반짝 하죠? 보이죠? 반짝반짝 하는 거. 그 다음에 안쪽에도 싹 닦습니다. 힘을 약간 줘서 닦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바깥쪽도 싹 닦아줍니다. 이렇게 닦아줍니다. 굳이 이렇게 순서는 안 지켜도 되는데 무조건 이렇게 세척을 해야 된다. 닦아야 된다는 거는 그거는 꼭 아십시오. 자, 묻은 때를 한번 보십시오. 자, 상당하죠? 무조건 세척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갖고 치부를 했다. 치부를 파이프가 연결이 됐죠. 자, 이렇게 연결되면 갭도 한 5에서 6mm 때로는 7mm까지도 좋습니다. 알루미늄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습니다. 백이 한 3에서 4mm가 나와야 되니까 좋습니다. 요령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루에 또 적당량의 아세톤을 적셔줍니다. 자, 센터에 잡고 위로 밀어줍니다. 쭉쭉. 한 5번, 6번 정도 계속 밀어줍니다. 쭉 밀어줍니다. 자, 반대쪽도 센터에 잡고 쭉 밀어줍니다. 쭉 밀어줍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시다시피 이물질이 묻어놓습니다. 무조건 용접품도 아세톤 갖고 세척을 해야 됩니다. 필을 기억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파이프와 용접품까지 세척이 됐으면 자, 용접에 들어가야 됩니다. 용접에 들어가는데도 또 해야 될 또 다른 또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거는 뭐냐면 이 알루미늄이 이게 스티로폼도 아니고 거의 완전 스펀지라 보면 됩니다. 스펀지. 습기를 억수로 많이 먹고 있습니다. 습기 양이 진짜 상당히 많이 먹고 있습니다. 자, 그거를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하는 예열이죠. 자, 현장에서는 휴대용 토치를 들고 예열을 합니다. 휴대하기 좋으니까. 자, 이거를 갖다가 360도 한 5분에 10분 정도 예열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습기가 싹 하면서 아마 물방울도 보일 정도로 습기가 있을 겁니다. 무조건 예열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필수입니다. 이렇게 예열을 360도 한 5분에서 10분 정도를 해줍니다. 해주고 세척해 용접봉으로 용접을 하시면 됩니다. 원피스만 들어가면 2피스, 3피스, 4피스는 예열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이것도. 자, 제가 또 용접에서 또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텅스텐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산 3.2파이 티그 용접봉입니다. 잘 아시죠? 자, 제가
알루미늄 한다고 금색, 파란색, 노란색 여러 가지 텅스텐을 써봤는데 그 중에서 독일산 빨간색이 제일 좋더라고요. 자, 그러면 텅스텐도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 서스나 디프락스나 티타늄이나 다른 빛을 할 때는 이렇게 송곳처럼 뾰족하게 갑니다. 근데 알루미늄 할 때는 좀 다릅니다. 자, 보십시오. 각도는 한 15도 각도에 면이 넓적이 됩니다. 뾰족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용접하는 데 있어갖고, 요게 이제 아크가 발생하는 거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이걸 꼭 숙지하십시오. 이거 뾰족하게 가면 안 됩니다. 만약에 뾰족하게 갈면 이 끝부분이 아크 발생할 때 튀갖고 여기 박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텅스텐에 대해서는 꼭 아십시오. 이번 시간에는 알루미늄 용접전 필요한 자재를 알아봤습니다. 필요한 치공구, 필요하지 않은 치공구 등도 함께 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다음 시간에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